선물로 꽃 감사한 준비했어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회사에 제일 잘하는 집이래요.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모양이. 어떤 활동을 하실지 그리고 저희 테라 브랜드에 대해서도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파데랑 그 트루웨어 파데랑 블랙 쿠션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트루웨어도 써봤어. 감사합니다. 이거 써있어. 미쳤다. 대박이다. 와 미쳤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 이런 박스 처음 받아봤어요. 네. 아 진짜요? 한 번도 이런 박스를. 네. 그래서 그냥 소팩백에 사실 담아드릴 수도 있는데 좀 사용하기 용이하시라고 메이크업 박스를 따로 만들고 기본적인 제품들도 들어있고 썸메이트도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웬만하면 색조 다 완성하실 수 있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챙겨놨어요. 네. 이렇게 열린 너무 좋아요. 요새 선생님 그림? 아 쓰고 계 그래서 내일 모레 바로 저희랑 같이 화보 촬영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얘기 들으세요. 지금 아직 초라합니다. 완성 기대하겠습니다. 이쪽 팔을 얻은 팔을 좀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다 진짜. 다음 생엔 시크한 사람으로 되게 사랑스러운 컨셉으로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파자마로 갈아입고 화장도 지우고 안경을 꼈는데 제가 안경 낀 모습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뭐지? 올리브영 앱에서 처음으로 그 뭐냐 온라인 올리브영으로 주문을 해봤거든요. 원래 주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원래 올리브영 무슨 이벤트? 이벤트 참여하려고 앱을 깔았다가 앱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50% 할인 쿠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주문했어요. 근데 지금 택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박스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지? 구멍이?
저기 손 들어가요, 이렇게 손이. 여기서 빼도 되겠다. 이거 봐요. 득템에서 기분 좋은 하루. 뭘 샀더라? 제가 많이는 안 샀어요. 그냥 원래는 필리밀리 브러쉬 그거 사려고 주문했다가 배송비 채운다고 아무튼 이걸 샀었다. 이거 화이트래빗 향균 엠보싱 화장솜 대용량을 샀어요. 제가 화장솜을 되게 많이 써서 이렇게 한 번만에 많이 있는 걸로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사도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샀어요. 이 화이트래빗 되게 좋다고 유명한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라서 진짜 오래오래 잘 쓸 것 같아요. 한 박스당 210개가 들어있어서 정말 넉넉하죠. 일단 이거를 샀고 그 다음에는 이거 샀어요. 이거는 더마비 로션인데 뜯어볼게요. 이거 제가 바디로션을 다 쓰고 요즘 엄청 날씨 건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은 그렇게 건조한 편은 아닌데 팔과 다리는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꼭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이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 이게 원래 좀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글로우픽 1위도 하고 이게 하도 평이 좋아서 이번에는 이걸로 구매해봤어요. 그 전에는 아비노도 써봤고 세인트 이브인가? 뭐더라? 그것도 써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좋다길래 이걸로 사봤어요. 몸이 되게 극건성이고 막 너무 건조하면은 가렵고 막 각질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피부가 딱 제 피부인데 그런 피부에 좋다 해서 한번 사봤어요. 마지막은 이거인데 짠! 제가 필리밀리 V컷 파데 브러쉬도 샀는데 요즘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 키트를 사봤어요. 요즘에는 좀 저렴한 브러쉬를 좀 많이 써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브러쉬 키트? 좀 저렴한 키트를 좀 사보고 있어요. 이게 아이섀도우 5개랑 거울 오 케이스도 있구나. 케이스 있는 줄 몰랐다. 케이스도 들어있대요. 이렇게 보면은 앵글 섀도우 브러쉬,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 아이브로우 브러쉬 있을 게 다 있죠. 이게 끝이에요. 3개밖에 안 샀구나. 되게 적게 샀구나. 이렇게 3개 시켜도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막 쿠폰도 쓰고 해서 28,000원 냈나? 이 로션이 13,000원이었나? 그랬고 얘가 14,000원? 얘가 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막 할인 쿠폰 쓰고 하니까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이렇게 저의 짧은 틈새 올리브영 하울은 끝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이것도 샀어요. 충전기. 아이폰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기가 고속 충전이 아니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 언니가 이 벨킨 고속 충전기를 쓰는데 좀 가격대가 있어요. 한 26,000원인가? 그래서 맨날 막 다이소 막 2,000원짜리 충전기 쓰다가 벨킨을 샀는데 얘가 확실히 충전이 엄청 빠르고 이게 2년 무상 AS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이나 이 본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저는 아이패드도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충전이 진짜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벨킨 충전기도 추천드립니다. 원래 있던 데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 갑시다.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노트북 스탠드에 노트북 셋업을 다 하고 이거 뭐냐 키보드 따로 쓰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노트북 자세로 편집하면 너무 허리랑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키보드를 샀어요. 그냥 소원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 마인드. 그래, 근데 머리는 잘하니까. 네. 원래 머리도 미련이 없고. 머리는 잘하니까. 원래 단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고1 이후로 단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예쁠 거예요. 근데 삶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워낙 꺼져가지고. 그쵸. 저는 지금 강남역에서 쭉 가면 신논현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렉트로마트가 여기 하나 있다길래 일렉트로마트 가서 언니는 에어팟을 사고 저는 SD카드를 사러 왔어요. SD카드도 두 개나 사야 돼서. 아 여기 맞네. 여기 삐에로 쇼핑도 같이 있어. 여기 삐에로 쇼핑도 같이 있어요. 신논현역에 있는 일렉트로마트. 춥다. 헤딩 걸걸. 대박. 소화가 안 돼.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소화가 안 된다. 일렉트로마트. 에어팟이 품절이에요, 여러분. 대박. 연말이라서 다 사갔나, 사람들이? SD카드를 사러. SD카드 삐에르 쇼핑 가보자. 뭐가 예뻐? 아, 시계가. 저거 예쁘겠다. 이거 진짜 많이 써라. 뭔데? 터치하면 등대거든.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야. 터치하면 등 나와. 난 이거는 스피커, 아니 뭐래, 마이크용 하나랑 이거, 아 너무 비싸. 128기가 65,000원이네 64기가로 살까? 하지? 메모리 카드가 은근 비싸서 그냥 일단 얘만 사야겠어요. 나 골랐어.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뭐야? 칫솔통. 대박. 살균균 되는 거. 비싸네. 살균돼서 3만원이네. 예쁘다. 이거 봐. 얘도 있네. 가습기. 무섭게 생겼어. 약간 침 뱉는 것 같은데. 이제 삐에로 가야지. 삐에로 갔다가 오늘 카페 가기로 했어요, 언니랑. 그렇죠. 너무 추워요. 따뜻할 줄 알고 후리스 하나 입고 왔다가 너무 추워요. 오, 삐에로. 아, 맞다, 저거 있다, 오리. 와, 이거 봐요. 왕 브라운. 셀리랑 브라운 쿠션. 여기 시바견도 있네. 아, 너무 귀엽다. 딱 그건 침대 앞에, 침대에 두개죠. 브라운, 이것도 있나봐. 갈색 공. 이거 우리 방에 어울리겠다. 편도. 응. 얘는 너무 정신이 없어. 얘 노예로자 걸린다니까, 이거? 삐에로 하는 거. 무한 반복이거든.
와사비. 와사비 코너. 생크림 케이크, 빨간 케이크 파는 데랑, 그 다음에 쿠키 파는 데랑, 그 다음에 녹차, 아니다. 언니 가고 싶네, 나. 쿠콘. 언니, 어차피 언니가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 어디 가지? 오늘 차 엄청 막혀서 막 버스 엄청 오랫동안 타고 강남에 왔는데 에어팟 품절돼서 에어팟도 못 사고 뭐 길 건너야 될까? 서브웨이 저렇게 로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되게 둥글둥글해졌다. 너무 귀여워졌다, 맞지? 여긴 어디입니까? 뭔가 강남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여기 카페가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월요일 갔는데 문이 닫은 거야. 어. 월요일마다 문이 닫아. 예뻐졌다. 예뻐. 맛나? 맛있나? 그 스콘인가? 어. 너무 맛있어. 상상만 해도 맛있다. 엄청 좋아하네. 카페 갑니다. 너무 추워요. 패딩 꿀꿀. 괜히 목도리도 안 해. 목도리도 안 해서. 이렇게 추울 줄 알았나 내가. 뭐 족발집밖에 없는데?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따따따따따. 오늘 날씨가 아주 춥고 흐리군. 어디야? 어디지? 여긴데. 저쪽으로 이리 꺾어야 되네. 가봅시다. 춥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 꽃. 여기라는데? 여기 언니 말로는 인스타 감성인데 맛있다고. 대박. 스콘 하나밖에 없어. 팥이랑 버터 넣어주는 거. 그거랑 맛을 떠올려. 언니 뭐 마실 거야?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가 맛있어? 소나떼 먹어볼까? 하나 먹어라. 난 커피 하나 시킬까? 응. 뭐 할까? 이거 할까? 어. 로우 크림 라떼 이런 거 아니야? 쑥? 아, 네. 따뜻한 거 할까? 이거 크림 라떼? 어, 따뜻한 거. 둘 다 따뜻한 거? 응. 둘 다 따뜻한 거 하자. 로우 가든. 아, 네. 머리가 개판이야. 안 감아서. 괜찮아. 쑥 사라떼. 어, 너무 예쁘다. 앙버터. 이게 앙버터 처음 먹어봐. 이게 버터랑 버터 팥. 팥. 쑥스콘. 그거 쑥 라떼랑 얘는 뭐지? 로우어 크림 라떼. 원래 빵이었는데 여기 스콘에 있더라. 그러니까 봐봐. 스콘한 것도 맛있다. 아, 얘? 머리 달려있네? 가발 쓴 것 같아. 머리 왜 있는데? 엉숭이. 비싼 선인장. 진짜 춤 좋았어. 여기는 언주역이고요. 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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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주역이고요. 라네즈 행사에 초대가 돼가지고 민전이랑 민선이랑 가고 있어요. 어? 화나다. 오늘 앞머리 고데기가 망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이렇게 가라 행사라고 무스탕 입었는데 너무 불편해요.
레이스와 무스탕을 샀는데 아 추워 불편하네요. 따뜻하긴 한데 정말 추워졌다. 밑에는 이거 뭐냐 이런 스커트를 입고 폴라티? 그냥 검정색 폴라티를 입었어요. 아 이거 치마 사실 언니 건데 언니가 잘 동안 제가 방에서 몰래 훔쳤어요. 그래도 빨리 가봐야겠어요. 너무 춥다. 네, 여기 1번이시고 너무 춥다. 저는 네온이 빛날 수 있도록 어둠을 상상. 깔아줘. 멘트 잘 쏘시네요. 네온이 빛날 수 있게 네, 네. 보조 역할 하겠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오, 맞아요.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저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할. 네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 아 진짜네요. 네온 여기도 살짝 있고. 그런 느낌. 예뻐요.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트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제이고요. 네, 네. 모델 겸 피트 크리에이터 엠마미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베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이름 한번 퀴즈로 한번 가볼까봐. 우리 또 선물 있어요, 그죠? 아까 근데 제가 매력으로 서로 한번 분위기 한번 뛰어가야 되니까. 이 풀 네임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네, 풀 네임이라 네. 그냥 네임 아니고 하나, 풀로. 하나 둘 셋! 아 이분 좀 빠르셨는데? 라네즈 레이어링 커버 쿠션. 안 돼! 네? 풀 네임. 라네즈 레이어링 커버 쿠션은 컨실링 베이스. 혹시 제 채널에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메이크업이 완전 화려해요. 네, 오늘 요 제품으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요 제품 팔레트랑 그리고 립 같이 이용해가지고 했거든요. 아주 네온 포인트를 잘 살렸네요. 네. 이렇게 좀 센 걸 좋아해가지고 센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 약간 좀 이렇게 센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옷 속에 바지 포인트야 실은. 그러니까 리안나 같죠? 약간 바지가 의도적으로 풀린 건가요? 아, 죄송해요. 이거? 이거는 부츠인가요? 바지예요. 바지인데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바지.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끼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 유튜브 이름 뭐예요? 저는 데일리 제나. 데일리 제나? 네. 와, 키우님이 저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뭐냐, 럭키드로 당첨돼서 오는데 다이어리랑 안면필 대박이죠, 대박. 그 다이어리도 이 몰스킨인가? 그거 당첨됐어요. 와, 저 이런 거 진짜 뽑히는 운은 진짜 없는데 뽑혔어요. 진짜 웃긴 게 린전이랑 민서 언니도 다 당첨됐어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저도 그거 다 샀는데 쿨. 조금만 발랐어요 언더. 톡톡히 별로 발라보시네요. 근데 이거 아까도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